3.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만 하고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습니다. 성전은 제위 4년 15월부터 짓기 시작하여 제위 11년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 1. 솔로몬 성전 건축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 첫째,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에 기초합니다. 대개의 왕들은 나라가 평안할 때 자신이 거할 왕궁을 짓는 데만 열심이지만 다윗왕은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고 왕궁에 평안히 거했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거룩한 뜻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살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에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윗은 온 백성과 함께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을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힘을 다해 예비하되 전 사유재산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바쳤습니다. 이때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송축하면서 천지가 주의 것이며 모든 주권이 주의 것이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으며 주는 만유의 머리요 주제자이시며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한 다윗과 백성은 솔로몬 시대에 성취될 미래의 성전을 내다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성전은 다윗의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이 아니었다면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피를 심히 많이 흘린 까닭에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음을 알고도 아들 솔로몬에 의해 이루어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정성을 다해 빈틈없이 완비하였습니다. 방백들에게도 솔로몬을 도와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하였고 심지어 30세 이상의 레위인을 개수하여 얻은 3만 8천 명에게 성전 건축 후에 그 안에서 할 일을 분담시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성전을 건축하도록 간곡히 부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힘찬 의욕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중대한 사역을 담당할 자기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둘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믿음의 장소이며 다윗이 인구 조사로 범죄했을 때
토지를 사고 재를 속량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드린 곳이며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가리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이 믿음과 회개의 터 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셋째, 솔로몬 성전의 식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8장 12절에는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양은 히브리어로 타브니트로 설계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알게 하신 설계도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낭실, 곳간, 다락, 골방, 속죄소의 식양. 2. 여호와의 전의 뜰, 사면의 모든 방, 전의 곳간과 성물의 곳간의 식양. 3. 전 안에서 쓰이는 모든 그릇, 금기명과 은기명의 중량. 4. 금등대와 그 등잔, 그리고 은등대와 그 등잔의 중량. 역대하 4장 7절에 의하면 외소에 비치한 10개의 금등대만 기록되어 있고 은등대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은등대는 성전의 다른 공간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5. 진설병을 놓을 떡상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상을 만들 은의 중량. 6.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정금의 중량, 금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잔을 만든 은의 중량. 7. 향단에 쓸 정금의 중량,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 다윗은 이러한 성전 내부의 식양과 그곳에 쓰이는 금은의 무게까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모두 전수하여 주었고 일일이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전 식양에 따라 필요한 재료들을 힘껏 준비하되 문짝못과 거멀못 등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빈틈없이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치밀한 준비가 없었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피력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역대하 8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 양식, 그 성전 안의 모든 기구, 그곳에서 진행될 예배 의식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아 방주나 모세의 성막이 지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의 재료와 규격과 창문 등의 세부적인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설계도에 있는 그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막도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하여 그 모든 설계도를 세밀히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그 시작과 진행과 결과에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역사이지 인간과 의논하거나 상의하여 이루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속 역사의 동력은 사망에 처한 죄인을 구원코자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백향목은 두로에서 수훈되었습니다.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은 레바논 산지에서 벌목된 후 베니게 해안 지대로 운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대한 뗏목으로 엮어져 바닷길로 솔로몬 왕이 지정한 욥바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욥바에서 다시 대략 56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육로를 통해 운반되었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로서 바위들로 자연 방파제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천연의 선박 기항지였습니다. 히람 왕은 레바논에서 욥바까지의 바닷길과 또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험하고 울퉁불퉁한 육로로 목재를 운반해야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솔로몬에게 협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살림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사용될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평소 다윗을 사랑하던 두로왕 히람의 솔로몬에게 신복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히람은 솔로몬의 부탁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필요한 만큼 다 보내주었습니다. 대신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의 요구를 따라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해마다 보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궁정의 식물뿐 아니라 두로왕의 종들로서 벌목하는 일꾼들에게도 품삯을 주었는데 용정한 밀 2만 석, 보리 2만 석과 포도주 2만 말, 기름 2만 말을 함께 보냈습니다. 솔로몬과 히람은 서로 침묵하여 조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종교적으로 다른 두 나라가 협력하여 된 것은 실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성전 건축 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채석장에서 미리 돌을 다듬어서 정확한 크기를 맞춘 다음에 성전에서는 그것을 맞추기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에서 돌을 뜯는 자가 8만 명으로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돌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지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머물고 있는 곳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장소이므로 사람의 잡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소리로만 움직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만해야 합니다. 2. 솔로몬 성전의 구조. 솔로몬 성전 식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구조는 대체적으로 장막 성전 모습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모세의 장막 성전의 영적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성전은 커다란 돌덩이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초석이 왕궁의 기초석과 같은 크기로 놓였다면
성전 기초석으로 사용된 돌들의 표준 규격은 10규빗과 8규빗이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을 볼 때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기초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기초석과 성전의 터는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1. 성전의 외부 구조. 첫째, 성전의 크기는 장이 60규빗, 광이 20규빗, 고가 30규빗이었습니다. 둘째, 성소 앞에 낭실이 있었습니다. 낭실은 성전 본관에 붙어있는 부속 건물로 일종의 현관이나 대기실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낭실의 장은 20규빗,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 고가 120규빗이었습니다. 셋째, 북박이 교창이 있고 3층으로 된 다락에 골방들을 설치했습니다. 북박이 교창은 고정된 창문으로 채광과 통풍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서와 지성서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면서 3층으로 된 다락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 상층 다락의 광은 7규빗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락에 만들어진 골방들은 제사장이 머무는 곳으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고 지성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외부가 완성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 13절에서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내부 공사를 앞두고 성전을 짓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 하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2. 성전의 내부 구조. 첫째, 성전의 내벽은 백향목 널판을 입힌 후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성전의 외벽이 돌들로 만들어진 반면에 내벽은 돌이 보이지 않도록 백향목 널판으로 모두 입힌 후 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였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가 모두 금으로 장식된 이유는 성전 내부를 순금 등대에서 비추는 불로 환히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빛이신 것과 같습니다. 둘째, 지성소를 따로 두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 들어가 속죄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장, 광, 고가 각각 20규빗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두었고 언약궤 위에 감람목을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각각 10규빗이었습니다. 그룹의 한쪽 날개는 5규빗으로 이 날개의 끝에서 저 날개 끝까지는 10규빗이므로 두 그룹의 양 날개는 활짝 편 채 그 끝이 양쪽 벽에 닿았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 전체는 그룹의 날개들로 연결되었습니다. 두 그룹 역시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충만, 완전을 상징하므로 그룹의 크기는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하여 완전하게 임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성소 내부를 장식하는 데 사용된 금은 모두
600달란트나 되었습니다. 셋째, 내소 지성소와 외소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습니다. 내소로 들어가는 문은 감람목으로 만들었으며 외소로 들어가는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외소로 들어가는 문짝은 자주 여닫기 때문에 감람목보다 가벼운 잣나무로 만들었으며 내소로 들어가는 문짝은 무겁지만 휘어짐이나 뒤틀림이 적은 감람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소와 외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만들었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으며 금으로 만든 고리에 매어 좌우로 개폐되었습니다. 또한 안뜰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뜰로도 불리었습니다. 안뜰은 잘 다듬어서 쌓은 돌 3켜와 그 위에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의 담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켜는 히브리어 투르로 포개어 놓은 낱낱의 층을 가리킵니다. 넷째, 내 외소의 사면벽에는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이 형상이 아로 새겨 있었습니다. 문짝에도 역시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이 아로 새겨 있었습니다. 그룹은 거룩을 상징하고 종려는 큰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며 핀 꽃은 아름다움과 생동감이 넘치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다섯째, 성전 외소 안에는 10개의 등대와 10개의 떡상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등대와 떡상에 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솔로몬 성전에서는 등대나 떡상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성막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모세의 성벽에는 등대와 떡상이 하나였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10개인 것입니다. 내소 앞에 좌편으로 5, 그리고 우편으로 5을 두었습니다. 떡상은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외소 안에 등대의 위치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떡상은 구조상 등대 바로 앞에 놓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떡상에 12개의 떡이 놓였으므로 솔로몬 성전 외소 안에는 떡이 총 120개였습니다. 등대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물두멍, 등대, 떡상이 각각 하나씩 있었으나 솔로몬 성전에는 각각 10개가 있었습니다. 10은 충만수이자 완전수로서 이스라엘 한 나라에 제한되어 있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와 열방으로 충만하게 전개되어 나갈 것을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뜻합니다. 3. 성전의 기구 제작. 성전 건축을 필한 후에 성전 낭실 앞에 두 높기둥과 높바다, 10개의 높받침과 10개의 물두멍, 그 밖에 솥, 부삽, 대접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두는 노스로 제작된 것으로 그것을 만든 이는 두로사람 히람이었습니다.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과부였고 아버지는 두로사람으로 놋 기술자였습니다. 히람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나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된 자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를 두로에서 데려와 노스로 제작하는 그 모든 공작을 하게 하였습니다. 첫째, 성전의 낭실 앞에 두 기둥, 야긴 보아스를 세웠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대부분의 기구들은 장막 성전에 사용된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독특한 점은 낭실 앞에 놋기둥 둘을 세운 것입니다.
높이는 18규빗이요 둘레는 12규빗이었습니다. 이로보와 녹기 등의 직경은 약 1.74m인데 소깊이었고 두께는 내 손가락이 놓일 정도이며 놋을 녹여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세운 기둥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에 세운 기둥을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은 히브리어 야킨으로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다윗 왕조를 세우셨으므로 영원토록 굳건하게 지켜가실 것을 나타냅니다. 보아스는 히브리어 보아즈로 강한, 강력한을 뜻하는 아즈와 그 안에서를 뜻하는 보가 합성된 단어로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다윗 왕조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둘째, 바다를 만들어 성전 우편 동남방에 두셨습니다. 이 바다는 놋을 부어 만든 큰 대야 같은 것으로 그 크기가 바다와 같이 많은 물을 담아둘 수 있으므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크기는 직경이 10규빗이고 둘레가 30규빗이며 높이가 5규빗이나 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바다는 성전 안뜰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몸을 씻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바다는 열두 소가 바치고 있었는데 각각 세 마리의 소가 그 꼬리를 안으로 하고 머리를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열두 마리의 소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순종과 희생을 나타냅니다. 바다에 담는 물은 양은 2,000밭인데 1밭이 약 22.71리터이므로 총 45,420리터의 엄청난 용량입니다. 이는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파손되거나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성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성전 두 기둥의 머리 장식과 바다의 테두리 장식에는 백화파 문양이 새겨졌습니다. 백화파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드래피는 평범한 야생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나타냅니다. 셋째, 열 개의 놋받침과 열 개의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은 성전 좌우 양편으로 다섯 개씩 두었습니다. 열 개의 놋받침은 물두멍을 각각 하나씩 받치기 위한 것으로 물두멍은 희생제물을 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물두멍 또한 놋으로 만들었으며 그 직경은 네 규빗이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의 물을 담게 하였습니다. 물두멍을 받치는 놋받침의 크기는 길이와 폭이 각각 4규빗이며 높이가 3규빗으로 그 부어 만든 법과 척수와 식양이 10개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각각 받침에 놋바퀴와 놋축이 있어서 물의 공급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넷째, 단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의 크기는 장이 20규빗, 광이 20규빗, 고가 10규빗이며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세 때 성막에 세워진 번제단보다 넓이에 있어서는 4배, 높이에 있어서는 약 3.3배에 달하는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한편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의 높이가 무려 4.56m에 달했던 것으로 보아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층계가 따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섯째, 이 외에도 솥, 부삽, 대접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전의 모든 그릇은 빛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빛나는 히브리어로 메모라테이며 반반하게 하다, 매끄럽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트의 푸알 분사형으로
이는 모든 성전 기물을 광택이 나기까지 갈고 닦아서 지극히 정성을 다해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성전 내부 장식의 그물주로 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성전 외부 기구 제작에는 투박하고 서민적인 노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금이 하나님의 침범할 수 없는 순전함과 영광스러움을 상징한다면 노스는 죄악된 인간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몸소 체휼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모든 성전 기구 제작을 다 마쳤습니다. 열왕기상 7장 48절에서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열왕기상 7장 51절에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왕 제4년 15월부터 시작하여 제11년 불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열왕기상 9장 25절에서는 전 역사가 마친이라 라고 간단히 기록하였고 역대하 8장 16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범백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지는 한자로 터기, 터지를 써서 제거될 수 없는 기초돌, 근거가 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바로 오른 안에 타장마당에 쌓은 성전의 지대, 성전터를 의미합니다. 또한 범백은 한자로 무릇범, 일백, 백을 써서 여러 가지 사실,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성전 역사의 시작부터 완공까지 관련된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었음을 가리켜 범백을 완비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범백을 완비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건축에 관련된 모든 일이 결점 없이 피력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범백을 완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성전의 설계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서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도대로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 금, 은, 놋, 철, 보석들의 중량을 맞추어 준비하였고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까지도 세밀히 준비하였습니다. 돌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 그 쓰임새에 맞게 채석장에게 다듬어 준비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범백을 완비하였으므로 건축이 완성되기까지 각각의 수치가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그 수량이 모자라거나 남음이 없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은 과연 그 설계와 식양대로 결점이 없이 피력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설계를 하더라도 재료가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가 많고 건축을 모두 마치기도 여기저기 아쉬운 점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진행하시는 모든 일은 어느 한 구석 모자람이나 남음이 없이 완벽하며 그 결과도 만족스럽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를 안치하였을 때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구름으로 인하여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모든 대역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